Ba-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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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um.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지금 여기에 김포에 있는 어떤 타운하우스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회, 벌써 11장, 10차례나 걸쳐서 촬영을 하면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일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분한테 선물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여주밭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최영환 씨도 있고 또 와가지고 잔소리했던 곽동수 선배님은 뭐 빼고 많았죠. 엄지민 아나운서도 있고 뭐 다들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한 사람이 그냥 이 타운하우스 거리를 걸어가다가 저한테 납치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민낯에 공개했던 박서희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박서희 배우한테 선물을 갖고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아우, 여기 진짜 그림같이 예쁘지 않습니까? 예, 집들이 너무 예뻐요. 깜짝 놀랐어. 이거 좀 확인하려고. 아,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인생이 그렇게 즉흥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 성순의 11장을 찍어오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 박서희 배우가 선정이 돼서 선물을 이렇게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선물입니다. 네? 우와. 성순의 11장. 자,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네, 그렇네요. 이게 빨래집게예요. 빨래집게요? 빨래집게에 대한 기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신기한 빨래집게. 주로 지금 빨래 건조를 갖다 여기서 하는 거죠. 이 미니 건조대에는 요게 이제 안성맞춤이고, 그다음에 천장형 건조대에는 요게 안성맞춤인데, 한번 꺼내볼까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줄게. 지금 빨리 돌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찾아온 이유가 지금 빨래할 시간이거든, 딱. 예. 이게 빨래집게라는 거야. 이게요? 그리고 요거는 홀더. 일종의 이렇게 홀더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계속 밀어서 장착을 딱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쉽게 이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온손이라서 그런지 못 집어넣고 그냥 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낄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이게 원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돼야 되거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폭을 갖다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요. 요렇게도 줄일 수 있고, 요렇게도 줄일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딱 장착합니다. 요 사이로, 어떻게, 여기, 빨리. 예, 빨리, 빨래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열어보세요. 네. 여기다가 끼워서, 여기 홈을 보면은 남잖아요, 많이. 이게 많이 남잖아. 남는 거를 갖다 채워주는 이렇게 거예요. 채워주는구나. 끼워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갖다 연출을 해서. 네, 이렇게 끼워주면 안 떨어지게 딱 고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꽂고, 그 다음에 요 뒤는 이렇게 꽂아도 돼요. 이게 기니까. 오. 네, 이렇게 되면은 짧은 공간인데 굉장히 많이. 진짜. 이거를 그냥 한쪽만 꽂아둬도 굉장히 수건 같은 경우는 많이 낄 수가 있겠고, 요런. 이렇게 긴 옷들은 긴 사실. 옷들은 밑으로 처지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를 꽂아주고 아래를 한번 이렇게
안 떨어 이렇게 땡기 일부러 막 이렇게 팍 땡기지 않는 이상 예 맞아요. 오 완전 안 떨어져요. 오 대박. 우리 아이들 옷 같은 경우 진짜 좋아. 아이들 옷 같은 경우는 짧잖아. 그러니까 꽂아서 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오 이렇게. 아니 보세요 이렇게 우와, 쫙 땡겨지면서 딱 잡아주잖아요 빨래시계가 양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구겨진도 없이 예. 딱. 구김도 없이. 원래 이런 것들 그 막상 이제 다 말라가지고 입히려고 생각하면은 구겨져 있어서 이걸 다리미를 다리미질하기도 그렇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안전하잖아.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 빨래 집게 찾아가지고 뭐 끼고 뭐 이런 필요가 전혀 없어. 진짜. 예. 어머 웬일이야. 나중에 이렇게 말리면 갤 때도 예. 되게 편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빨래가 널려져 있는 모양도 되게 예쁘잖아요. 계속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재밌다. 자, 재밌어. 그냥 여기 있던 거 하나가 요걸로 충분히 끝났어.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각자의 빨래들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빨래 넣을 때 너무 이렇게 좀 가깝게 넣으면은 잘 안 마른다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요 빨래집게와 빨래집게 사이에 이 공간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빨래가 마를 수 있는 그 통풍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아주 두꺼운 빨래가 아니라면 충분히 그리고 이렇게 긴 거는 또 이렇게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보조건조대, 접이식건조대 전용인 빨래 속인 거예요. 빨래 속. 빨래 속. 그리고 요거는 천장형 건조대에 맞게 만들어진 건데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천장에도 예. 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기 있는 이게 하나씩이 이제 클립이에요. 이 클립을 빼서 예, 잘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꽂아서 이렇게 어떻게 꽂는 거고 너무 쉽네. 와, 우리 바보 같은. 야, 이거 진짜. 아까 열심히 옆으로 이제 끼우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살짝 기울여서 이게 융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융통성이.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꽂으면 되네. 그리고 요게 돌아가, 또. 어? 오, 진짜 쉽네.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맞구나. 이렇게. 여기 이제 너비를 조절해가지고, 너비를 조절해서, 이 보조 건조대에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양말 같은 거, 양말 같은 거를 갖다 손쉽게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이 공간 말고 이 공간이 아까우니까. 이 공간 아까우니까, 그렇지. 옆에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걸어가지고 양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다 말릴 수 있다. 자 성순의 11장 10번째 이야기 10개의 상품 전부 다 알차고 정말 실용적인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경기도 주식회사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경기도 주식회사가 엄선한 상품들을 또 김성수가 엄선해서 보여드린 성순의 11장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서희 배우, 또 여러분들 영화에 나올 때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요? 2월이요. 제목이 나의 알바 인생이에요. 나의 알바 인생. 박서희 배우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그 응원해 주시러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러갑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